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김여정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접견에서 파란색 파일을 들고 왔는데 그 파일에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의의 마크가 찍혀져 있는 것이 저희 TV조선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저 오른쪽에 보이는 바로 저 마크입니다. 저 상황들이 그대로 김정은의 친서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친서일지, 친서라면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성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김정은의 친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김정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파란색 파일, 네. 친서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국무위원회는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를 갖다가 국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체제 당대 직후에 한 달 후에 최고위원회 개최해서 국무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거의 뭐 유명무실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확실하게 국가를 대표하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현재 친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국무위원장이 김정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사실 어제 그 CNN이 보도를 했었잖아요.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문 대통령에게 평양으로 초청을 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친서에는 그 내용이 좀 담겨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예. 대남 관계에서 친서를 보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적어도 구두 메시지로 끝날 거다. 그러니까 뭐 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거기다 실었을 것 같은데 예.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위한 다른 방법 가지고는 현재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보고 일단 우리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그런 예. 얘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 대통령을 있습니다. 초청하는 내용. 자, 그런데 사실 저 파일만 있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김여정이 그냥 껍데기만 갖고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냥 자기 그냥 A4용지 넣었을 수도 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네, 그럴 수가 없고 저 현재 그 서류 그 밖에 예. 카바를 보니까 완전히 국가를 대표하는 예. 그런 저 카바거든요. 예. 그 안명이는 분명히 친서인데 내용은 간단할 겁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가 민족 공조를 통해서 현재 난국을 극복하자 이런 예.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아마 예.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벌써 밝힌 내용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중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다 라고 그렇게 써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국무위원장 명의로 파일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는데 예. 왜냐하면 이런 친서를 전달하려면 일단 이번에 방문단 중에서 예. 최고위층을 일단 김영남 위원장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그런 친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최고위층이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은 김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 자격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김여정이 직접 갖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 그럼 이제 이거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예전에 아버지와 달리 2016년도에 이제 국무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거기서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위원과 그다음에 당 국가 체제의 모든 어떤 정책적 결정, 계엄령 선포권 모든 것도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위엄을 가진 국무위원회 자격으로서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위엄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게감 이걸 더 하는 네. 것이고 그걸 또 김여정이 직접 전달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저 안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예. 특정한 시기는 명시하지 않지만 예. 좀 더 뭐 날씨가 따뜻해지면 평양에 한번 오시 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 올해를 사실은 남북관계의 사변적 해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남북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아마 이런 의미들을 좀 가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직접 들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 교수님 지금 네. 김여정을 보내고 거기에 그 손에는 친서를 들려보내고 그 내용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왜 이렇게 예. 북한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북한 내부적으로 상당히 압박과 제재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런 그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지금 실질적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대화밖에 없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국과 우리가 물론 핵과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목적은 다 같지만,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것과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전쟁이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근본적인 목적이 미국의 영토를 보전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서 미국 본토가 위협받고 있고 이것은 핵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시키면서 미국의 어떤 강경책 이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고도의 전략적인 그런 노림수가 상당히 지금 큰 것이 아닌가. 강 기사님 보시기에는 저 만약에 저기 친서라면 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담겨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남북 대화하자, 정상회담하자 이런 게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CNN이 보도했듯이 뭐 8.15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날짜를 못 박은 것보다는 북한이 굉장히 그 강경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압박 제재와 그런 걸 못 견뎌서 이제 손을 내미는 듯한, 그래서 아주 첫 발을 떼는 그런 내용이 좀 제너럴하게 들어있지 않을까. 구체적 내용보다는 좀 포괄적인 내용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측은 5명이고 북측은 4명이에요. 눈에 띄는 인물이 우리 측의 서훈 국정원장이거든요. 그분이 배석을 했다? 이건 뭐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대북 문제는 국정원의 사실 주요 업무거든요. 여러 업무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원래는 국정원장이 원래 배석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국정원장이 들어간 거는 그만큼 이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 국정원이 개입함으로써, 국정원이 같이 참석함으로써 이 문제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인 거라고 보고, 다들 일단 저 친서가 어떤 내용인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제 몇 시간 후에 밝혀지겠죠. 보다 생각보다 조금 구체적인 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교수님 좀 구체적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너무 이 포괄적인 게 담겼다면은 저 친서를 그야말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전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괄적이었다면 원론적이고 포괄적이고 남북 평화 체제 구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면은 김영남 위원장 통해서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당연히 서열은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위잖아요.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여정 그 친동생이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 부부장밖에 안 되지만 직책은 그 김여정 부부장이 전달했다라는 게, 게다가 국무위원장이라는 문양과 인장이 찍힌 그 파란 파일을 직접 전달할 때는 여러 가지 원론적이고 일반론적인 얘기가 있다가 보다 상당히 좀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도 얼마 안보 위기가 고조됐었어요. 근데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급진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올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의외로 여기서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점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 바로 남북정상회담도 그중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시간 후면 드러날 전망이긴 합니다만, 김정무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친서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아니다 좀 포괄적인 내용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그 국가 원수가 또 다른 국가 원수한테 뭘 제의할 때는 구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 구체 그 내용 때문에 정상회담에 장애가 생긴다라면 조금 북한도 뭐 잃는 게 많겠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 만납시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건 거의 안 담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날짜는 아마 뭐 저 일단은 정상회담 하려면 일단은 쌍방 간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상끼리 만나서 뭘 타결하기 좀 힘들고 그전에 이제 장관급들이 만나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모든 게 계산이 맞아야 정상회담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한 얘기지 현재 남북한 간에 가장 큰 문제가 핵 문제인데, 그럼요. 북한이 만약에 핵 문제 관련해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선다면 그 굉장히 협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포괄적으로 민족 공조 얘기를 하고 현재 우리 운명을 외세에 의해서 자원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자. 남북 공조를 하자. 이런 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평양을 한번 오시라
아, 이 정도가 그게 실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다소 이른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김여정의 친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상황일지 저희 패널 분들에게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OX로 좀 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 가능할 것이다, O 아니면 X. 자, OX로 좀 의견을 표출해 주십시오. 네, X가 세 분이고요, O가 두 분입니다. 어느 쪽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이현정 위원님 좀. 예, 예.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OX로 사실 할 수 있는 문제는 솔직히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예전같이 우리가 뭐 처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분명한 두 가지 문제가 있고 바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조율이죠. 특히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혀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예. 남북 정상이 그냥 만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미국이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하, 예. 자, 그렇다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자, 이거 토론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김정은의 어떤 입장. 이거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출발점 뭐냐면 이 의제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마 이번 그 이 친서를 보냈다면 그 친서 안에 이런 내용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어떤 거요?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모든 문제요? 왜냐하면 딱 비핵화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라 네. 자, 모든 문제. 자, 예를 들어서 비핵화 문제는 옛날에 그 이성권이가 회담에 나왔을 때 우리가 비핵화의 빗자만 이야기해도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회담의 주제를 삼지 말자는 예, 것이죠. 그런데 예.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자, 이런 정도라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절차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제를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예, 예. 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정상회담에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X라는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핵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어야지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남북 이루어진다. 정상회담은 가능. 네. 네. 저도 같은 얘기예요. 이거 사실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가 어렵죠. 예. 다 오늘도 세모 쪽 의견이 사실 근데 뭐 세모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은 어쨌든 비핵화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번에도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 안 되는 면도 좀 있었잖아요. 뭐 거부를 하고 리셉션에 참석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비핵화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게 현재 미국의 입장이고 네.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미국과 거의 같은 공조를 하고 있지만 동결 내지는 조건부로 포기한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저 그 친서 속에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무슨 예. 날짜가 이런 게 밝혀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의제 같은 게 좀 구체적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예, 예. 그런 면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라는 단어는 안 쓸 거예요. 북한도 비핵화가 되면 자신들의 어떤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테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간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물론 예.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전제가 너무 많죠. 변수도 많고 예. 정상회담에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너무나 급박한 것 같아요. 예. 이 제재를 어떻게든 우회해야 되고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급박성 때문에 그런 것을 제의해 온다면 여러 가지 전제 좀 단다면 예. 우리가 미국을 잘 설득해서 다시 우리가 그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여러 전제를 달면서 제가 희망적인 오라고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X 안 된다. 물론 뭐 남과 북이 정상이 만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상가족 성분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지만 예. 지금의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네. 때문에 한미동맹이 기본을 바탕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의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든 우리든 우리는 물론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지는 강하겠지만 예. 북한에서 비핵화 의지를 논의하지는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하. 지금 이 평창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위기 국면으로요? 미국에서 지금 뭐 새로운 어떤 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예.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여기에서 북한한테 선택권을 줄이라고 봅니다. 어. 그렇게 됐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 봅니다. 네. 저희 패널들의 의견을 보면은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 OX로 나눠지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해야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그럼에도 얘기인 불구하고 것 강의사님은 오를 네. 드셨습니다. 네, 저도 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단언을 한다기보다 예. 그 바람을 조심스럽게 담아서 오를 들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그 남북관계 개선이나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예. 어떤 형태의 다른 회담에도 다 열려 있다고 입장을 밝히셨고 예. 그리고 물론 그것에 대한 전제는 그 이 위원님이나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에 대한 액션 플랜이나 아니면은 예. 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 평화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치른 다음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 교수님은 뭐 안 이루어질 네. 것이다. 네, 이건 저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고 또 유엔 제재 결의안이 총 11번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북한하고 회담하면은 북한은 결국은 우리한테 뭘 얻어먹자고 할 텐데 네. 우리가 출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쭉 하게 될 건데 예. 북한은 요구하고 우리는 줄 수가 없고 하니까 일단 계산이 안 맞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펜스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며칠 전에 앞으로 사상 최고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죠. 예. 이 타겟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아하.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 혹시나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배하면서 예. 또 아니면 유엔 제재 결의안의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예. 북한에 무언가를 줄까 봐 아마도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아. 그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북한에 갔다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한다고 해도 이제 남북회담을 예. 한다고 해도 예. 그다음에 그다음 또 하나는 현재 평창올림픽 때문에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더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었다는 그런 비난이 있고 예. 한데 아마도 정상회담을 날짜를 잡아놓고 또 회담을 시작하면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 때문에 또 북한이 핵을 또 고도하는 시간을 벌게 된다. 예. 이런 비난이 미국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핵을 포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상회담은 급진전 될 겁니다. 예. 근데 이것 자체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은 자기 체제가 무너진다 생각을 하고 언제라도 한국군이나 미군이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래식 전력이라는 게 뭐 1980년대, 90년대 전력밖에 안 되니까 예. 도대체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바로 딜레마입니다. 아하. 핵을 포기하면은 앞에. 바로 공격에 죽을 거고 예.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맞아 죽을 거고 예. 이런 저 그 딜레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가 정상회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이 조금 전에 회견하고 오찬이 끝났습니다. 오찬이 조금 전에 끝나서 잠시 뒤면 이제 회동 결과가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영상에서 또 특이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여정인데요. 파란색 파일 외에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임신한 것 같다라는 지금 추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외투를 벗었기 때문에 어제 외투를 입었을 때도 조금 다소그랬는데 네. 오늘 외투를 벗어보니까 바로 지금 저 장면들인데요.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제 그 현송을 든 예술단을 사실 북한에 내려보낼 때 평양 예. 역사에서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비쳤고 네. 지금 오늘 이제 외투를 벗으면서 조금 이제 배가 나온 모습 비쳤는데 이제 일단 현재 알려지기로는 2015년도에 일단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허. 2015년도에 일단 그때 첫 아기를 출산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게 있고요. 어허. 지금 일단 현재 남편은 아마 김일성대 같이 학교 다녔던 아마 그런 사람이 남편이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예, 예. 후지모토 겐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요리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예. 뭐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얘기를 들었다 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제 김여정이 일단 결혼한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긴 합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점에서 사실은 김여정이 이렇게 남한에도 오고 정책 비중도 높여 나가는 게 지금 일단 김정은은 지금 딸만 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승계 작업이 보면 대부분 남자 중심으로 되고 있잖아요. 장자 중심으로. 김정일, 예. 김정은 되듯이. 예.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없다라면 사실 북한은요 사실 뭐 이렇게 사회주의 이야기 하지만 거의 이제 사실 왕조 중심의 그렇죠. 운영 국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후세를 보느냐 이것도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그런 문제 비춰봤을 때 아마 손에 낀 반지나 이런 걸 비춰봐서 일단 결혼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김정호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딸을 출산했다. 네. 뭐 남편은 김일성대 동기다. 네. 뭐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김정은부터 얘기합시다. 예. 김정은은 2009년도에 결혼을 해서 2010년도에 아들을 낳습니다. 첫아들을 낳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그 딸 주혜를 낳았죠. 그다음에 작년에 그 아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남 일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아, 김정은이 그러니까 네. 아들이 있다고요?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태고. 오. 그다음에 김여정은 예. 이 금반지를 끼고 나타난 것, 결혼 반지를 끼고 나타난 게 2014년도 10월달에 우리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포착이 됐고, 그리고 2015년 전반부에서 안 나타납니다. 7, 8개월 안 나타납니다. 그때, 아, 예, 예. 그때 벌써 배가 좀 있게 나와 있었는데 한 몇 개월도 안 나타나다가 예. 그다음에 나타난 게 2015년도 10월 달에 당창간 70평세에 나타납니다. 예. 그 뒤에 또 이렇게 장박대에서 빼꼼하게 내다보다가 맞아요. 카메라에 걸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애를 놓고 나왔다고 판단되는데 아하. 그때 딸을 놓고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남편이 누구냐 하는 예. 부분인데 남편은 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 게 최용의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다 예. 하는 설이 있고 하나는 리수용 현재 리수용 현재 부위원장 당 예. 부위원장 이 사람의 조카다 라는 예. 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이수용 부위원장 조카가 가능성이 높지 국정원에서는 최용의 아들은 아니라고 일단은 최용의 아들은 일 수가 없는 것이 예. 아주 그 좀 뭐랄까 이 저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아, 예, 예. 뭐라고 떠들고 다니면은 자기가 평양 시내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를 큰 사고를 냈는데 예.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를 보냈다.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최용의 아들이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예.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 비용을 김정은 위원장께서 대줬다라고 또 자랑하고 댕깁니다. 아,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수술비가 1억 원 들었는데. 그 비용을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위원장이 대주라 그래서 예. 누가 대줬나면 그 사람이 한국 와 있습니다. 돈 대준 사람이. 예. 그다음에 그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리수용 조카가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직업은 39호실에 근무하는 것 같아요. 예. 확실치 않고. 근데 이제 김일성 대학 동기인 것 같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혼은 분명히 했다라고 보시는 예. 거군요. 이번에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신은 했다고 보십니까? 임신한 것 같네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임신을 한 여동생을 굳이 우리나라에 보낸다는 것은 비행기 태워서. 네. 일정도 빡빡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김여정이 일정을 많이 소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보냈을까? 원래 김여정이 그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애 낳은 직후에 또 골결핵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골결핵이요? 네. 그러니까 뼛속에 그 폐병균이 들어가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상당히 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에 김여정이 나타날 사진을 보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예. 피골이 장잡했어요. 그때 제일 피골이 장잡했을 때가 그 7차 당대회 했을 때. 예. 그때가 아주 그냥 그 뼈만 남아있을 그 당시가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예.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을 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임신을 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잠시 뒤에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청와대가 오늘 오찬 회동 과연 김여정이 김정은 명의의 친서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 친서를 보냈다면 그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지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이 소식이 들어온 대로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남북 관계도 문제지만은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제 그리고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도 참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어제 미국하고의 문제가 그대로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에 열린 각국 정상급 만찬에서 중도 퇴장을 했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한 줄 평을 가도록 하겠는데요. 영상 보여주시죠.
네,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개회식 전 립세션에서 김영남 위원장과 악수를 거부하고 5분 만에 중도 퇴장을 했습니다. 한 줄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사님부터 볼까요? 눈사람 만들기요? 눈사람 만들기 뭡니까?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사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우리 단일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팀이 지금 손에 작은 눈송이를 든 정도이다. 아. 그래서 우리 함께 조심스럽게 굴러가면은 굴려가서 큰 눈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그 눈사람 만들 때 우리가 눈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멋있는 눈사람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나무 막대기도 팔로 써야 그럼요. 되고 단추도 눈으로 써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가 눈만 굴릴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역할 분담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입장 또한 이런 세계적인 외교 무대에서 보여줌으로써 아. 그래서 각기 다른 재료로 그렇지만 그 눈사람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예.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눈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국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과 네. 같은 네. 아, 그런 모습이다라고 네.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장성호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폭풍전야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가 문제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네. 끝나기 전부터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그런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네. 아닌가.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예. 협상은 없고 오로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만이 북미 대화뿐만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체제도 보장할 수가 있다. 더 이상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 그런 강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아, 예.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 탈북자를 대두로 탈북자를 하는 것은 그랬어요. 미국이 마지막 인권을 무기로 해서 제3국에 개입하는 예.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전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카드고 미국이 마지막 인권 카드를 꺼내면서 그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거나 네. 공격을 하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역사에 여러 차례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풍전야, 태풍전야 이런 모습을 부통령의 그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네,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이 위원님은 굿캅, 배드캅. 네. 역시 역할 분담입니까? 뭐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이란 예. 이야기인데, 일단 한미 간에 일단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역할 간 분담이 좀 있다라면, 예. 이번에 그 펜스 부통령의 전체적인 일정을 쫙 보면, 예.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미를 쭉 가지고 있는 일정이에요. 그렇죠. 알래스카의 북미 사령부를 들려서, 예. 요코다 일본 요코다 기지를 들려서 예. 우리 오산 기지를 왔다가. 그다음에 천안함과 탈북자 예. 그리고 이제 평창까지 간 이 일정을 예. 보면 확실히 채찍을 들겠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 예.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가 확고하다. 그렇지만 북한이 더 이상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라면 예. 한미는 함께 어깨를 맞대고 갈 것이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펜스 부통령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김영남과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악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확실하게 배드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 그거는 일단 한국 정부가 뭐 북한적으로 한다라면 좋다. 그건 하라. 예.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배드캅 역할을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좀 분명한 어떤 입장 표명이 아닌가. 사실은 좀 외교적 결례도 비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감수하면서도 한 것 자체는 이 메시지의 시종일관. 이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정봉 실장님께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안 그래도 헤드 테이블에 앉았으면 네. 정말 가까이 마주할 뻔했었죠. 그렇죠. 가까이가 너무 멀죠. 네. 일단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걸어와서 이제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에 의해서 너희들을 굶어 죽든가 예. 아니면 우리가 군사적 옵션에 의해서 너희들을 때려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과 이 미국과는 이게 계산이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고 또 만약에 테이블에 앉게 되면은 북한 정권의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북한 정권 자체가 인권을 단합하고 해서 탈북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고생했던 탈북자 4명, 5명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했죠. 네. 펜스 부통령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펜스 부통령뿐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NPR, 뉴클리어 포스처 리뷰라고 해서 예, 그건 뭐예요? 며칠 전에
핵태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발표하면서 북한을 잔악한 정권이니 타락한 정권이니라고 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어제 펜스 부통령도 폭정이라고 맞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과 악수하면 네. 북한 체제를 인정한 거 되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 너희들은 나하고 만날 입장이 못 된다라고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 교수님은 미국 우선주의요? 저는 앞에 말씀하신 네 분 의원에 다 동감합니다. 예. 100% 공감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아까 장 교수님이 폭풍전이라고 너무나 사실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온 거 아니겠어요? 김여정까지 보내면서.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가 꼭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좀 제기하고 싶어요. 아, 예, 예.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이런 상황 속에서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는 북한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예.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메시지죠. 대북 제재 압박. 물론 이제 대화라는 카드를 끝까지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틸러슨이 최근에 조건없는 대화를 얘기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를 포기하는 북한과는 타협이 없다. 언제든지 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보인 거예요. 일관된 메시지인데 꼭 이렇게만 꼭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나. 예. 리셉션에 와서 같이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오히려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나. 아. 외교라는 게 특별하게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 직접 김영남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아하. 여러 가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도 리셉션이랑 사실 국제적인 그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하는 건 그야말로 아, 풀어갈 수도 예. 있는데 굳이 보이콧까지 미국과 우리와는 사실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예, 예. 전쟁이 나면 우리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 20만 30만이 죽으니까 예, 그럼요, 우리 국민이 예. 미군 안 죽는 거 아닙니까? 미군이 물론 있습니다. 미국 예. 시민도 희생을 당하겠습니다만 바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북미가 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점에서 꼭 펜스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냐라는 의문에서 아하. 이건 일종의 누가 더 주도권 잡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예.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잠시 뒤에 이제 청와대에서 오늘 북측 고위급 대표단 접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아, 오후 3시에 바로 북측 대표단 김여정 등을 만난 이 상황들을 브리핑을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친서가 있었는지, 그 친서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김여정과 김영남과 문재인 대통령 간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등이 잠시 뒤 3시에 직접 이 생중계가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2층 브리핑룸에서 한다는 거 보니까 생중계가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3시에 그 내용들을 접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이 상황들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